역시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려면 지금의 민주주의로부터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네. 왜 지지율이 그게 반응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시 정치인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물의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과 패기로 이 위기에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 광주 정신입니다. 우리 지역 차별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좀 더 챙겨주는 정치인이 생기겠다. 저는 그것이 광주 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광주와 전라도에도 정당한 자기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신으로 저는 또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결합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